자, 전반전 스타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명을 했다고! 아, 이게 수다리죠. 그 견원하면 죽었어! 아.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이건데 아 뭔지 알았다. 은케티아가 그 졸린 관상의 끝판왕이네. 아 약간 어저... 네. 야! 얼레? 이거 공중볼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 자 이런 게 이런 거를 오씨발. 저 지금 얘 은배모죠? 야 이거 위험해! 먹힌 거야? 이 새끼들이 다 있어! 이거 봐, 야! 솔직히 말해서 승격한 팀한테 지금 개막전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골 쳐먹고 아니 여기서 왜 처리가 안 된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브렌트포드가 엄청나게 오랜만에 PL에 승격한 다음에 PL 어떤 그 첫 골을 신고를 역시 아싸리 한다. 이거는 진짜. 와 미쳤냐? 와 이건... 이건 이렇게 싹 털리나요? 야 이거 진짜 개 털린 거거든요? 와 아 진짜 씨 근데 너무 못한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 개같이 못하네요. 아스날 축구 진짜 더럽게 못하네. 루카쿠 아스날전부터 출격 대기래. 뭘 출격 대기를 해. 왜 그때부터 대기해. 그냥 1라운드부터 넣어. 자,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입니다. 승격한 브랜트포드, 74년 만에 승격한 브랜트포드가 아스날과 만나서 아스날을 강등시킬 생각인지 네. 아주 좋은 경기였고요. 오늘 개막전은 지금 보이비와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아스날 진짜 축구 또 못하네. 저희 됐습니다. 네, 일단 네. 우리가 아스날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스펠링이 A로 시작하고 아스톤 빌라도 뒤에 A 다음에 S이기 S니까. 때문에 ARSENENAL 그래서 1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골을 먹히고 20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스날 꼴등이고요. 대단하네요. 누가 언뜻 봤을 때 축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아스날 유니폼이고 어디가 브랜트포드인지 모르고 어디가 승격팀인지 모른다고 봤을 때 이 경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다 브랜트포드 보고 아 저기가 원래 1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고 저쪽이 승격팀이죠? 라고 할 거야. 전형적이네요. 네. 네. 우리가 그 이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이 브랜트포드의 장점을 저희가 전반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3의 강력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양쪽 윙백을 통한 공격 그리고 전방 쪽에 있는 톤이랑 응베모 같은 선수가 탄력적이고 또 제공권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수비의 어설픈 장면 때문에 실점을 바로 했어요. 카뇨스라는 선수한테 오른쪽 윙백한테 사실 한두 골 더 먹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순간적으로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수비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브랜트포드는 굉장히 간격이 좋기 때문에 아스날은 특유의 U자 말발굽 빌드업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중앙 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번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고 집중적인 아주 밀집 수비에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리고 그 보이비가 얘기했잖아요. 이 팀이 지금 간결해 보입니다. 네. 네. 이 터치를 되게 간결하게 가져가고 있고 사실 챔피언십에서 이 선수들이 얼만큼의 호흡을 맞췄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합이 잘 맞고 그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 토니가 잡았을 때 은베모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나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마리나 벤 화이트가 뭐 쪽도 못 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더 빡치는 건 심지어 1대1 상황이 왔을 때 은베모 같은 경우가 좀 더 드리블로 제끼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제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팀적인 부분은 그래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짜 빡 이 기압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인 기량도 아스날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 오늘 4-2-3-1로 나왔거든요. 오른쪽에 체인버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입된 벤 화이트가 오른쪽 센터백 그 다음에 왼쪽이 파블로 마리 자카랑 로콩가가 투 볼란테 마르티네리 스미스로 페페 2선에 발로건이 최전방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티어니가 쭉 왼쪽으로 많이 올라간 약간의 비대칭 백스리 같은 형태로 에버리지 포지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지금 옵타 기준으로 에버리지 포지션은
그리고 지금 그 브랜트포드가 뭐 내려앉아 수비만 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야. 이 팀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백스리 모양처럼 돼 있고 티어니가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위쪽에 로콘가랑 자카가 버티면서 최전방에는 발로건이 있고 오른쪽엔 페페가 있고 스미스로우나 마르티넬리가 좀 이선에서 침투를 노리는 형태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효과는 전혀 못 보고 있고요. 마르티넬리 전반에 터치 몇 개 했을까요? 19번. 발로건 12번. 제일 터치 많은 게 벤 화이트거든요. 49번. 경합을 7번 해서 벤 화이트가 경합을 7번을 했는데 성공률이 57%야. 어이구야. 깝깝하다 진짜. 와 근데 이거 너무 좀 오늘 경기는 이 뭐 아스날이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맨날 항상 엄살 부리지 마라 오버한다. 아니 우리가 컨텐츠를 뽑다 보니까 당연히 오버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야. 나쁜 것도 더 나쁘다고 얘기하고 좋은 것도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인데 진짜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탈탈 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데도 커버도 안 되고 보고 있고 공중볼 경합도 안 돼. 대인 마크도 안 돼. 상대방이 전방 압박하면은 뒤로 스금스금 어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네. 전반 내내 그랬어요. 누가 이거 니크 개막전 날짜 잘못 알려준 거 아닐까요? 너무 못하는데요 진짜. 네, 봤을 때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느낌인지.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브랜트포드가 5-3-2의 전술이잖아요. 맞아요. 두 명이서 아스날 3-2-4-1의 시스템 똑같죠? 그러면 자 투톱 백스리를 압박합니다. 여기서 이미 화이트 마을이 체인버스 쪽에서 야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자고 행패스 돌리다가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그 아래쪽 브랜트포드는 야네이트, 뇌르고르, 오니에카, 기동력 좋은 3명의 미드필드인데 이 3명이 로콘가랑 자카를 3-2로 그냥 에워싸고 있어요. 그럼 아스날은 후방에 3명, 로콘가, 자카 2명 에워싸이니까 롱볼 아니면 윙백 쪽으로 길게 주는 거 말고는 패스루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U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가 5백을 쓰는데 페페, 로우, 마르티넬리, 티어니, 그리고 최전방 발로건까지 5명 공격진이 있는데 이 브랜트포드는 윙백 내리고 센터백 3명에서 5명에서 5-5죠 그러면? 5-5로 1-1로 그냥 다 묶고 있어요. 여기서 얀손의 어떤 1-1 대인 수비를 발로건이 뚫어내기에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영향력이 너무 아쉽고 피노크, 아예르,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르가 진짜 인상 깊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셀틱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그에 반해서 벤 화이트에게는 아스날에서의 데뷔전인데 좀 유쾌하지 않은 데뷔전이 아닌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팅창에는 이명철 존나 전문가적인데 아스날이 지고 있으니까 약간 신난 것 같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 몰라요. 노리치랑 리버풀도 똑같을 수 있어. 뭘 리버풀이랑 노리치가 똑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방금 나간 거는 왜 저렇게 나간 거예요? 컨셉이죠. 새벽에 재밌게 축구 봐야죠. 아 네. 근데 진짜 너무 못한다. 와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됐지? 됐어요 지금. 올 시즌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여튼 뭐 전반전은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어떤 식으로 아르테타가 변화를 못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가보자. 가끔씩 아스날 경기 보는데 아스날은 유자 빌드업이 전술이에요. 네. 유자 빌드업이 만약에 좋은 전술이라면 아스날은 전술적으로 봤을 때 1위입니다. 그럼요. 전 세계 1위 먹을 수 있고요. 자. 봐봐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고. 그래도 스스로가 아 요런 거. 방금도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렇게 공격이 풀리잖아.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이거. 된다고 이게. 앞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바로 위협적인 찬스 만들 수 있죠. 패스 너무 쉽게 뚫린다. 종적으로 패스를 줬을 때 방해가 안 돼. 자동문이요? 야 방금은 강원 이용표 사장인 줄 알았다. 야 뭘 형이 뛰어봐야. 그럼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야 네가 와서 중계해봐. 지금 밑에 얘기해. 밑에! 야! 어우 진짜. 밀리고 아 미친 개 야 지금 너무 스무스하게 팔로 이렇게 가로막으면 옆에서 다 막혀. 이렇게 다시 붙으라고. 어 예예 나와 이러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러다가 넬슨이 하던 게 마지막에 자빠지기. 여기서 이런 거 조심해라. 공중볼 새끼들 진짜 존나 축구 못한다. 진짜 미쳤다. 용우리님 슈퍼채팅 2,500원 아 씨발 자 개막전 브랜트포드와 아스날 최종 스코어 2-0 1라운드 브랜트포드에게 개 털렸고요. 아스날 이번 시즌 무패 우승은 실패했습니다. 뼈 아프네요. 1라운드에 네.
득실차 마이너스 2로 20위고요. 이야. 승격팀한테 뭐 아까 그 형철이가 이제 기록을 봤는데 1938년이 브렌트포드의 아스날 마지막 승리였대요. 흥선대원군이 몇 년까지 살았죠? 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광복 전입니다. 네. 이거 아까 두 번째 뇌르구르에게 실점을 했던 거는 사실 레노가 좀 잡혀있는 느낌은 있었는데 뭐 그게 그것 때문에 그 한 골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게 경기에 뭔가 전혀 경기에 영향 이런 거였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브렌트포드가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 브렌트포드가 하는 축구가 훨씬 더 좋은 축구입니다. 아르테타는 어떤 걸 하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뭐죠? 이 팀 지금 저 이 브렌트포드는 부상으로 아이에르를 쇠렌센으로 바꿔준 거 말고는 뭐 이 비드스트럽 그 다음에 포르스 이런 수를 나이어린 선수들이었거든요. 적당하게 넣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아스타는 뭐 했나요? 발로건 사카로 바꾼 거? 별다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점은 없었고 마르티넬리 넬슨 바꾼 거? 넬슨 아까 그 우리가 중간에도 보지만 핀록한테 이거 발리는 첫 발리는 장면 야 비켜하니까 비켜주는 장면 마지막에는 에이 하고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체인버스 안 되니까 타바레스를 이제 이 선수는 좌우가 다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은 왼쪽이야. 풀백은 좌우를 바꾸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선수가 오른 근데 왼쪽이 주포예요. 근데 네. 오른쪽에 그냥 넣었어요. 안 되니까 티언이 뺄 순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때 시간 기준으로 공격 루트가 뚫리던 게 그쪽이었으니까 네. 못 빼죠. 뭐 아스날 다음 라운드에 루카쿠가 또 저기 뭐야 이제 첼시 복귀전을 아스날이 항상 복귀전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돌아온대 멋지게 컴백하겠네요. 예, 3라운드는 맨시티야. 발로군 갔다가 후벤디아스 돌아야 돼요. 네. 와, 벤 화이트 이 선수 개인적으로는 뭐 쭉 보여준 게 있었던 선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스탯상으로 봤을 때 이 제공권 지표가 되게 안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브렌트포드가 제공권을 잘 이용하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 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좀 아파요. 아픈 경기. 야 이거 3연패 각이다. 3연패에서 멈추면 다행이죠. 뭐 아까 잠깐 경기 보면서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왠지 오늘 브렌트포드가 라커룸에서 했던 얘기대로 다 된 것 같은 경기였어요. 너무 완벽한 패배였고요. 원하는 대로?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지금 벤 화이트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나오는데 42.9%입니다. 7번의 경합을 했는데 절반 이하로 승리한 거지. 그 다음에 일반 경합은 11번, 총 경합이 11번이었는데 거기 승률이 45.5%예요. 아르테타는 왜 이렇게 센터백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빌드업해서 축구를 하는 게 좋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 뇌르고르 12km 뛰었네. 이게 저번 골로죠. 네. 뇌르고르가 12km 뛰었고요. 그 다음에 리코 헨리 왼쪽 사이드백이었죠. 10km.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백이었던 세르지 카뉴스 예, 10.41km 뛰었습니다. 이반 톤이 10.24km, 그리고 얀손 10.32km, 그리고 은베노 10.66km, 야넬트 예, 미드필더 때는 11.88km. 무지하게 많이 뛰네. 아스날에서 제일 많이 뛴 선수 로콘가 11km. 뭐 일단 기동력에서 밀렸고 이 팀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가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여줬던 느낌은 상대를 굉장히 곤란하게 어렵게 만든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고 다만 상대가 아스날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지. 브렌트포드 네. 야 브렌트포드한테 제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다고 피해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진짜 방심하지 마라. 그런 리가 아니다. 다 브렌트포드 생각처럼 해주지 않아. 아스날이라서 그렇게 해준 거고 뭐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커룸에서 얘네 분명히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시작할 테니까 공격수들 전방에서 피지컬로 압박해. 그리고 무조건 크로스 올리게 만들어. 그렇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브렌트포드가 이겼어요. 그 저기 하늘에 계신 아다테타 씨? 예. 예, 그 코멘트를 마지막에 적당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브랜트포드가 뭐 지금 좋은... 저기요. 혹시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오는 게 약간 조문 오는 거 같아요. 아, 약간 네. 네. 시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경기 중간에 재미없으면 그냥 가려고요 하셨는데 전반 끝나고 가려고요 그랬는데 네, 흥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초상집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진짜 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얼척이 없어서 웃긴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네. 근데 진짜 간만에 이 정도로 못하는 경기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쭉 듣다가 찾아보니까 흥선 대원군이 사망한 거 1898년이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이제 좀 이 브랜트포드가 마지막으로 이긴 것과는 궤가 좀 다른 거고 아, 네. 아무튼 이제 얘기였구나. 네, 그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 다시 한번 좀 알려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브랜트포드는 잘하네. 이반 컨셉도 토니, 확실하고 이반 토니가 저 로치레인에서 뛸 때 3부 리그에서 넣었던 골보다 바로 챔피언십에 지난 시즌에 바로 온 거거든요. 근데 3부 리그에서 넣었던 단일 시즌 골보다 2부 리그에서 넣은 단일 시즌 골이 더 많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상위 리그에 대한 적응기가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 시즌 리그 33골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피터보로 아 피터보로구나. 네, 피터보로에서 넣었던 골이 리그 1인데 24골 훨씬 더 올라가고 있어요. 상위 리그인데도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오늘 저 토니 선수 플레이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육각형 공격수다. 베나이트가 상대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중볼 계속 따줬죠. 또 이제 이반 토니가 오히려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화이트가 자꾸 그쪽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다 딸려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은베모 아니면 야네이트 이런 선수들이 그 공간을 쭉 들어가면서 아스날의 라인 뒤를 그냥 쭉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아스날의 경기력에서 오늘 특별하게 짚을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드러났어요. 되는 게 없어서. 근데 그중에서 더군다나 이 제공권 안 좋고 이러니까 더 털리는 느낌? 그렇죠. U자 빌드업이었고요. 그다음에 간격 유지 안 되고 공격수들 고립되고 한 명을 제껴나가는 걸 어려워하고 오른쪽 사이드백이 안 되고 그래서 예상했던 그 세트피스 득점은 일단 브랜트포드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장면만 보더라도 프리시즌 내내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했던 게 아스날이거든요. 어떤 피드백을 지금 벤치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아르테타는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지난 시즌의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새 시즌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해명할 시간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 아,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와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해요. 이러면 11월 또 아르테타의 11월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못하는데? 심각할 정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진짜 90분 내내 뭐를 제대로 패턴을 만든 적도 없었고 근데 브랜트포드의 경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팀 중계도 할 거 아니야. 브랜트포드 경기는 볼만할 경기가 좀 있을 것 같아. 약간 유니폼 색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셰필드가 승격할 때 굉장히 혁신적인 전술을 좀 긁어놨죠. 우리가 아까 셰필드 얘기했잖아요. 유니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셰필드의 어떤 돌풍의 느낌이 좀 있다. 원래 브랜트포드가 백3를 쓰는 팀이 아닙니다. 백4를 기반으로 4-2-3에 가깝게 이제 전술을 쭉 짜왔던 팀인데 4-3-3이나 근데 후반기 들어서 갑자기 백3를 쓰면서 이 플레이오프 준비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승격도 덩달아 대비하는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 백3 전술을 쓸 때 특징이 윙백을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에 현대축구의 특징이죠. 언더래핑을 네. 시키고 오히려 투톱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넓히고 중앙 미드필드가 그럴 때 발생하는 하프스페이스나 중앙 쪽의 공간을 윙백이랑 같이 쭉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면 카뉴스나 이 왼쪽이 아넬트 이 선수들이 박스 안쪽이나 근처로 서성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은 이 저는 약간 1-3-4-2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얀손만 최후방 센터백으로 한 명 남아있고 피노크랑 아이르가 위로 쭉 올라가서 야네트, 뭐 온예크 아니면 네르고르랑 같이 미드필드 라인을 형성하는 1-3-4-2의 시스템인데 측면 쪽에 3명 내지는 4명의 선수가 같이 올라가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이들끼리 무한 스위칭을 도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토니와 은베모는 언제든 좌우 위치를 바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승격팀이지만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거, 뒷공간을 만드는 거, 윙백에게 언더래핑을 주문하는 거 현대축구의 트렌드를 분명 잘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전술적으로 분석하는 맛이 있을 팀일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내가 무슨 뭐 타미니, 뭐 외대고르니, 메디슨이니 뭐 이걸 뭐 얘기한 게 우스운 얘기다 진짜. 타미가 갑자기 로마에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나 다시 좀 돌려달라고. 무리뉴한테 빨리 야 이게 뭐지. 와 심각하다 진짜. 오 일단 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비가 사실 오늘 그 이 경기에 오면서 그 이제 좀 이거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이거는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억제기 가지고 장난도 그래 장난치고 뭐 농담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부분만 나서도 제가 약간 아 뭐야 보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 이건... 그런 장난이 나올 입에서 밝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미쳤다. 저는 지금 장난 못 치겠어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현지 언론에서 아르테타에 대한 어떤 그 거취 여부에 대해서 누군가가 쑤시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 라이트의 표정도 아까 네, 이안 라이트가 있었고. 표정이 맛이 갔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 8시 반부터 맨유 리즈 있고요. 그 다음에 노리치 리버풀 있고 네. 그 다음에 첼시 수정 공격기까지 있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아마 아스날이 1라운드 최악일 거예요. 인정합니다. 네.